네, 안녕하세요. 홍시장입니다. 아저씨가 질문을 받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치 우리 규현이가 속살을 떠나서 한참 한 수년 동안 생활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세상에 나와가지고 아저씨한테 요즘은 세상 살기 어때요? 라고 질문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좀 당황스러운데, 지금의 문명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 규현이가 무슨 공부를 하든 이게 예술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정보라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 다루고 있고 어떤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 그러면 미술을 공부를 한들 어떤 공부를 한들 도대체 대중들과 어떻게 교감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예전과는 너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규현군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걸 거쳤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35년간을 지배당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지금이야 인터넷이 많이 발전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쉽게 정보라는 걸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일제강점기만 해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중들이 정보를 접했냐 그러면 신문이나 찌라시라고 하는 이런 종이의 활자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우체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지금도 시청 쪽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중앙우체국이라고 크게 명동 방향으로 큰 건물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이제 새로 지어서 멋지게 건물이 이쁘게 섰지만 그 위치에서 그 우체국이라고 하는 역할들이 해왔던 것은 우리가 예전 오랜 옛날부터 해왔던 통신수단, 대중과의 정보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활자를 이용한 증거예요. 그래서 가끔 시간 되시면 중앙우체국 한번 가보시고 그러한 활자를 이용해서만 우리가 세상 일을 접하게 되고 새로운 소식들을 접하는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1927년에 일본 조선 총독부가 그 중앙우체국 뒤쪽으로 남산 방향으로 처음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라디오 방송국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해서 처음으로 라디오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듣는 그런 혁신적인 시대를 살아간 거예요. 물론 일본 애들이 조선에 라디오를 팔기 위해서 방송국을 지은 것이지, 우리나라의 첨단 정보화 사회를 인프라를 구성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뻑하면 일본이 조선의 경제발전 이루는 기초, 초석을 다졌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 온전히 경제적 이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1927년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최초로 라디오 방송국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라디오라고 하는 기계를 사야만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라디오와 음악을 듣기 위한 전축을 구입하는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당시가 1927년이에요. 우리가 1945년에 광복했으니까 한참 이제 일제강점기의 포갑이 그게 달할 때죠. 그러다 보니 조선인들을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라디오라고 하는 통신수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디오 보급으로 인해 가지고 활자라는 사업들이 라디오와 함께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그때부터 인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1920년도, 1930년도부터 하향 산업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러한 회사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들이 신기하겠지만 이런 사업자들이 지금은 영상 사업으로 다 전환이 이제 지금 되고 있지만 이런 회사들이 그때 당시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던 것이 우리가 이제 정보 영상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역시나 1956년 이제
미 군정, 우리가 광복하고 한국 전쟁을 겪고 1956년 미국과 함께 합작으로 만든 KORCAD TV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TV 방송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TV라는 것, 기계를 통해서 화면으로 영상을 볼수 있었던 시대는 1961년이 돼서야 지금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방송공사 KBS를 통해서 이제 영상이라는 정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우편으로 정보를 주고받던 시간 텀이 라디오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 갖고 굉장히 단축이 되었고, 거기에 영상이라고 하는 1961년도 최초의 한국 텔레비전 방송국이 출범하고 송출함으로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동시 접속으로,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하는 그런 신세계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다가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해안에 의해서 ADSL 사업이 펼쳐지게 되고, 전 국토의 광 케이블과 전화선을 이용한 모뎀을 이용해서 인터넷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해서 규영군이 지금 질문한 이러한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현재의 세상에는 어떤지에 질문하기 이전에, 이렇게 세상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정보를 교환하는 시대가 되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웹이 지배하고 스마트화된 시대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컴퓨터도 아닌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지, 컴퓨터, 오히려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접하는 접속자나 그런 확인들을 할수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넘쳐나요. 그래서 그 비율은 거의 절반 이상 스마트폰이 높다. 또한 지금 시대의 어떤 연대별로 쪼개서, 뭐 나이별로, 막말로 얘기해서 쪼개서 어떠한 기기나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지를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는 없지만, 공개 자료가 아니라서, 스마트폰이 한 3배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국내에 있는 정보를 다루는, 통신을 다루는 이런 사업자나 이런 미디어 업체들이 스마트폰에 최적화시키고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요. 또한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모든 사업의 시스템들이 구성이 되고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해서 규영군이 질문했던 이러한 앞으로의 세상, 또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앞으로의 생활들의 중심을 스마트폰과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지속될 것입니다. 때문에 규영군이 하고 싶은 미술이든 디자인이든 어떠한 장르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장을 해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결국 대중들과 만나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제 무조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접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하느냐 이거예요. 활자냐, 그림이냐, 영상이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영상 시대라. 영상으로 모든 걸 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OTT 서비스라든가 VOD 사업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규영군이 질문했던 아프리카 TV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국내 이런 영상 사업 플랫폼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또한 저도 유튜브를 해야 될까요? 아프리카 TV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아저씨가 흔쾌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는 영상 사업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든 대중들과 접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특정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영상을 한다. 뭐 어떤 탤런트가 넘치는 사람들이 영상을 다뤄야만 한다. 라는 개념을 지우셔야만 해요. 규영군이 공부하면서도 학교에서 과제 내준 거라든가 아니면 규영군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정보를 찾아봤은 본 경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지금 EBS에서 제작하는 교육 내용들의 컨텐츠들은 모두 영상으로 제작하지. 누가 지금 소리나 아니면 활자로 글로 써가지고 책으로 내고 합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규영군이 일단 좀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게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유튜브를 하든 아프리카 TV를 하든 그건 규영군의 마음이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영상을 통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규영군이 어떠한 직업군에 속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앞으로 규영군이 대중들에게 규영군이 하는 모든 어떤 컨텐츠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또는 재능들이나 기술들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을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주는 방법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중과 접촉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뭐 소위 말하는 규영군이 말했던 뭐 BJ가 될수 있고 뭐 스트리머가 될수 있고 그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거치하고 영상으로 자기가 대중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재능이나 이런 건 필요 없고 우리가 편안하게 친구들과 통화하고 싶을 때 전화를 걸어서 서로의 음성을 확인하듯이 지금은 영상으로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상이 나와 친목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함으로써 이런 지인들과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와 전혀 일면식도 없던 대중들에게 나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만큼은 노출시켜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저씨가 그동안 여러분들 예술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설명했지만은 그림을 그렸어요. 갤러리에 내 그림을 갖다가 갤러리 임대해가지고 걸어서 그 그림을 살 만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런 방법들이 당연히 앞으로는 없어질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영상으로 소개되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구입하게 되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술하는 친구들이 뭐전 그림 공부하고 싶어요. 어느 나라 유학 가고 싶어요. 했을 때 아저씨가 결단코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쌓아 나가는 데 도움은 될수 있으나 그 그림을 상대라고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대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판매하고 자신을 알린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내에 어떤 그 플랫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내 인프라가 훨씬 앞선 국제사회에 비교해서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잘 갖춰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한 그리고 영상 사업을 통한 여러분들이 대중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습관들이 몸에 배이고 아주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의 세상이나 이 문명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시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만큼 영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제작하고 발표하고 할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커뮤니티 수단입니다. 그래서 규영군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규영군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무슨 뭐 아프리카 TV, 뭐 트위치, 유튜브, 뭐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가 아니고, 조금 이제 지금부터 아저씨 영상을 보면 이제 머릿속을 좀 비우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 영상 플랫폼을 한번 찾아보자고, 한번 바라보자고. 지금 규영군이 질문했다시피 영상을 업로드해서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규영군 말 맞다나 유튜브도 있고 아프리카 TV도 있고 트위치도 있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영상 사업의 특성이 있죠. 그 특성들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규영군이 말했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컨텐츠가 다양하고 장르가 광범위하죠. 그래서 굉장히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편안함이 느껴지는 반면에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것들은 좀 퀄리티가 떨어지고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선뜻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보여지기는 조금 모호한 소위 말하는 뭐랄까요? 매니아층들이라든가 어떤 특정 집단들끼리의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 들고 트위치라고 하는 것들은 트위치 그러면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또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정 직구 장르의 이제 어떤 선호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의 영상들의 정보가 오고 가는 그런 플랫폼으로 느껴지고 그죠? 그렇게 규영군이 생각이 들겠지만 그거는 대중들이 생태계를 그러한 성격을 띠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유튜브가 낫냐, 아프리카 TV가 낫냐, 트위치가 낫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중들이 그리 생태계를 만들었을 뿐이지 언제든지 성격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규영군이 알다시피 그러한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트위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보시면 아저씨가 규영군 때문에 조금 조사를 해놨는데 글로벌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아닌 국제사회 공통으로 사용되는 영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러한 글로벌 플랫폼들을 보면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해서 유튜브는 국내까지 서비스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 그죠? 당연히 서버는 미국에 있겠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상 사업으로 돌려갖고 왓치라고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네이버는 진작에 네이버 TV라고 하는 장르로 구분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도 카카오 TV라고 하는, 또 인스타그램은 IGTV라고 하는, 아마존은 트위치라고 하는, 이런 국제사회 글로벌한 회사들은 이미 영상 자체가 정보의 대세라는 것을 알고, 그리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기존의 TV가 전해주는 영상 사업하고, 이런 글로벌 플랫폼들이 전해주는 영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TV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만 접하는 정보의 매개체의 특성은 오로지 녹화된 VOD 사업이긴 하나 내가 선택적으로 볼 수는 없고 일방적으로 제작자가 대중들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던져주는 그러한 정보를 나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이 받는 입장이었다면 그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들도 인터넷에 사이트를 만들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던져주던 드라마나 예능이나 교양들을 너 다시 보고 싶니? 그럼 돈을 줘라. 그럼 재방송을 볼수 있어. 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무료로 다 배포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V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대중들에게 던져지는 일방적인 메시지였어요. 그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글로벌한 플랫폼을 통해서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거고 TV라는 것은 내 선택권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제작자가 던져주는 내용들의 컨텐츠들을 일방적으로 받아먹을 뿐인데 이 글로벌 플랫폼이 던져주는 영상 사업의 그 정보들은 내가 골라먹을 수도 있고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적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넓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관습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든 아프리카 TV든 트위치든 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볼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영군이 몰랐던 이런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인스타그램, 아마존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이 있다는 거 아마 처음 아셨을 테고.
우리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발빠르게 글로벌 플랫폼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그 지상파 그 국내 그 KBS, MBC, SBS들이 합작해서 만든 그 플랫폼 푹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대중들 아직 인지도가 없어서 잘 모르시는 데 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통신 사업자들끼리 또 요런 그 미디어 영상 그 플랫폼을 만든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올레 TV 모바일, 옥수수, 비디오 포털 이게 전부 통신 사업자들이 만든 거예요. 또 독립 플랫폼이라고 여러분들 곰 TV라든가 판도라 TV라든가 왓챠 플레이라든가 하는 독립적인 플랫폼들이 있고 지금 심지어 2020년도에는 중국 사업자들도 밀고 들어와 가지고 중국 사업자들도 보면 알리바바의 유쿠, 그 텐센트의 텐센트 비디오, 그다음에 소우닷컴의 소우비디오, 바이두의 아이치 같은 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에도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규영군이 지금 핸드폰으로 가끔 보면 틱톡이라고 보일 거예요. 가끔 유튜브나 아니면 아프리카 TV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갑자기 굉장히 짧은 영상으로 틱톡이라고 하는 뭐 광고도 아니고 이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재밌는 영상들이 30초에서 1분 사이로 보이는 그러한 컨텐츠가 보일 거예요.